예, 한국의 조중동 언론은 네. 이념적 보수 집단이 아닙니다. 그 뭐예요? 기회주의적 보수 집단입니다.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보수는 이념적 보수라고 봐야 된다. 네.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 기준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나치게 나쁜 행동을 잘안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합니다. 네. 기회주의적 보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그 시기시기에 맞춰서 선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네.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초기에 네. 김일성 장군 서울 입성 이런 호회를 발의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빠르죠. 그럴 때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또 동아일보도 뭐 사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을 때 네. 이 언론인들이 초빙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동아일보가 그 김일성 주석의 보천보 전투를 합니다. 1937년인가요? 보천보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일본군을 습격한 전투가 있어요. 예. 그걸 호해로 발행했었거든요, 동아일보가. 네. 그거를 금으로 떠갔어요, 그 판을. 어떻게 또 그걸 잘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떠서 갖다 바쳤는데, 지금 북쪽에 그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왜 그걸 갖다 줬겠어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혹시라도 좋아져서 통일이라도 된다면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아부를 떤 거죠. 참아.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런 네. 식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럼 일본 만세. 네. 미국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럼 미국 만세. 네. 이렇게 이념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3.1운동 이후에 하여튼 창간됐잖아요. 조선, 네네네. 대동아할 때 동아, 그리고 대한제국 전에 조선 이렇게 한 건데 네. 그때도 보면은 1월 1일 날 제가 자료 봤는데 1월 1일 날 철왕 사진이 이렇게 납니다. 맞습니다. 아주 뭐 그런 집단이에요 거기가. 물론 초기에는 약간 이제 반일 경향을 띄었으나 네. 일본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예. 친일집합했죠. 네.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완벽한 친미 극우 반공지로 이제 변신한 거거든요. 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 가치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주라든가 권력, 그러니까 데스크들이죠. 뭐 일반 네네네. 기자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지금 기회주의라고 그랬는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네? 자기들 아, 집단의 사익. 사익을. 아.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네. 상관없이 자기들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고, 네. 그것을 충실히 대변해주는, 대통령이 있다, 정치 집단이 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빨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이 있다, 그러면 네. 그야말로 아주 잔인무도하게 칼질을 하는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넌 나쁜 놈이야. 그렇죠. 죽여야 돼, 이렇게 넌 결정하면. 부패한 정치인이야. 윤석열, 아니야. 정의의 사도야.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그럴 때까지 못하고, 요새는. 영어 잘한다, 뭐 영어 이런 얘기.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못하는 거죠, 차마. 그거 자체는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계속 네. 이상하게 빨아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미국도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뭐,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유학 갔다 온, 아닌데, 어떻게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요? 진짜 잘해요? 잘했어요? 아니, 저는요, 영어를 네. 잘하냐 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정치를 그렇지. 잘하면 되지. 그렇지. 통역과는 그냥 있습니까? 네, 아. 그 잘한 거리가 전혀 못 되죠. 그, 친미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사람들이나 영어 잘 띄워주는 거지. 네. 저는 오히려 예. 한국의 대통령이 당당하다면 일부러라도 영어를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자기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통역을 두고, 그냥 통역한테 시키고, 한국말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이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는 무슨 뭘, 영어, 뭐, 발음 매너 유머 다 갖췄다는 윤석열의 영어 연설, 세계일보는 하여튼 자, 이런 뭐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광고를 좀더 줍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한 몸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 한몸이죠. 윤석열 정부와 이 세력은 한 몸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말을 좀안 듣거나, 네. 집권 집단을 잘 대변하지 않을 때는 좀 치기도 하죠.
그죠. 그러기도 해, 보면. 아. 네, 길들이기 위해서. 그냥. 그런 논조를 보인 적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이제 옛날에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밤의 대통령이다 막 이랬잖아요. 예, 예, 예. 실제로 한국을 지배하는 건 우리다. 뭐 이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과 네. 세력이니까. 네.